인천시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습니다. 지난 8월 말 현재 인천 지역 공유 PM 업체 9곳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총 9,736대입니다. 이날 회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와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최됐습니다. 대책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시 제재 방안과 권장 구역의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안전모 미착용과 2인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 공유 PM 업체는 안전모 미착용 시 운행 제한 방법 등을 모색하고 가칭 PM 통합 민원 콜센터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